도표 문제입니다. 도표 문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도표를 볼때늘 얘기하는데, 제목과 가로축, 세로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이고, 이런 레전드. 레전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표의 그래프의 제목은? How you pay adults access the news. 뜻은? 영국 어른들이 뉴스에 접근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TV? Website or apps? Newspapers, radio, magazines. 그래서 방법들이죠, 방법들.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렇죠, 비율이죠. 각각의 방법과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고 바 그래프인데 두 개가 있네요. 왜 두 개죠? 2013년과 2014년을 컴페어하고 있죠, 두 연도를. 그러면 어떤 것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슷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늘 1등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순위가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의 특징들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목 아니 읽고 우리말로 The above graph shows how to pay a low taxes that is the news in 2013 and in 2014. Okay. 이 그래프는 보여준다. 어떻게 영국 어른들이 2013년과 2014년에 뉴스를 접했는지에 대해.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둘 중 뭐? 의문사죠. Access 접근하다. 전부 다 2013년, 2014년 전부 언제 일이다? 과거. 과거죠. 오케이. 그럼 넘버 원. In both years, TV was the most popular way to access the news. 그 연도에서 TV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뉴스에 접근하는.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1등이죠. 78, 75를 따라올 다른 분과 여기에 78, 75가 78이 32보다 크고 40보다 크고 35보다 크고 6보다 더 큰 거고 75가 41, 40, 36, 5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보라는 얘기를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both에 대한 얘기. both. 보스 뒤에는 보스 북이야, 보스 북스야, 보스 머니야. 오케이. 그리고 항상 몇 개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여기에 연도 비교가 두 연도를 비교하니까 보스를 쓸만하죠. 그래서 in both years. 두 연도 모두에서, 그러니까 2014년과 2014년 모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access에 대한 얘기. 웨이 투 두 가장 뻔한 형용사 적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한 방법. 형용사 적용법. 오케이. 계속해서 2번. Using websites or apps was the first most popular way in 2013. But rose to the second most popular way in 2014. 오케이. 그래서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한 것은 네 번째로 인기 있는 것이었다. 2014년에는 그러나 2014년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으로 올라왔다. 오케이. 그래서 using에 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고 하는 일은? 주어. 동명사 주어를 하고 있죠. 오케이. was에 대한 얘기. 복수니까. 네? 복수니까? 아, 대인이. 그러니까 were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 아니요.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ose에 대한 얘기. rise의 3등 변신. rise, rose, reason. rise, rose, reason이에요. 됐습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죠.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봐야 되는데요.
오케이. 2013년도 4위였다, 4등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1등, 그 다음은 2등, 3등, 4등, 5등이네요. 그쵸? 얘도 미리 막 매겨놓으면 되겠네요. 얘가 계속해서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순위가 뉴스페이퍼랑 뒤집혔네요. 됐습니까? 확 올라갔네요. 됐습니까? 가장 높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4등이었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2014년에 2등이 Second Most Popular Way가 되었다는 얘기도 맞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On the other hand, the listening to the radio was the third most popular way in 2013. The bell to the fourth most popular way in 2015. 14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라디오를 듣는 것은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2013년에는 그러나 2014년에는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으로 따라왔다. 오케이, 그래서 2013년에 3등이었다라고 되어있나요? 네. 그 다음에 2014년에 4등이 되었네요? 네. 오케이, 맞네요. 라디오에 3등이 4등 됐다. 그러니까 인기가 뭐 인기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등위에서는 뭐 떨어졌네요. 됐습니까? 뭐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35, 36, 거의 뭐 40, 뭐 40, 40이네 뉴스페이퍼는. 숫자를 가리게 써갖고 불편하네요. 오케이. 어쨌든 맞는 얘기였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Okay, 그래서 맞습니까? 일단 내용은 틀렸습니까? Okay, 그래서 지금 매거진을 이용하는 14년도가 더 높았다. 5%가 6%보다 높다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했죠 지금. 맞습니까? 4번, 4번이 되는 거고요. 뉴징에 대한 얘기. 동영상. 동영상. 하는 역할은? 매거진을 꾸며준다? 동명사 주어. 오케이,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얘기. 단수. 왜 단수죠? 퍼센테이지가 주어. 퍼센테이지가 주어니까. 됐습니까? 세다네. using은 이거죠. 동명사가 아니고. 끝은 어디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고 안에 형용사 구가 들어있고 그 형용사 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다? 현재 분사로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014년에 잡지를 이용한 어른들의 퍼센테이지가 영국 성인들의 퍼센테이지가 was higher, was low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가 생겼댔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주의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뭐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는가? 2013년도의 퍼센테이지와 2014년도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대세는 꼭 있어야 됩니다. 뭐 도즈로 해갖고 맞냐, 여기다 도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다가 위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안 써놓고 어디가 틀렸냐 찾아내라 하는 서술형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퍼센테이지와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지
여기에 얘가 없으면 퍼센테이지와 갑자기 연도를 비교하는 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퍼센테이지 비교해야지 퍼센테이지하고 연도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rcentage of USA adults using newspapers in 2014 remained the same as that in 2013.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Monday. Okay. 그래서 using에 대한 얘기. Today. 시작했고 끝은 됐습니까? Remain의 뜻은 Remain the same의 뜻은 같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여러 가지 뜻의 as가 있는데 여기서 as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마찬가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퍼센테이지와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똑같이 있었습니까? 뉴스페이퍼 이용자들은 40, 40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안내문. 마찬가지 어려워하지 않고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에코 어드벤처 캠프네요. 오케이. 그래서 안내문 제목은? 2018. 에코 어드벤처 캠프. 오케이. 벌써 에코란 말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뭔가 있을 것 같죠. 에코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 듭니까? 자연 친환경적인 것들이겠죠 뭐 됐습니까? 계속 본문 가보겠습니다. Explore the views in Tennessee. Tennessee. 미국엔 동네 이름이죠. 테네시주. 데이트 May 23, 25 날짜 3월 23일에서 25일 3 days and 2 nights 2박 3일 오케이 앞만 봐도 메이로는 안 보이고요 계속해서 All meals are crowded 참가비 한 사람당 150달러 식사는 포함되어 있음 Activities Natural tasks like hiking and climbing and travel hunt 활동 자연학습 hiking과 climbing 그리고 곰을 찾기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amp backpack 모든 참가자는 Registration starts from March 12 and ends on March 16 on your website. On our website. Our website. 시작되고 그리고 3월 16일에 끝난다.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at ecoadventure.com 오케이, fee에 대한 얘기 참가비 요금, per에 대한 얘기 뭐뭐당, 뭐뭐마다, every나, or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include는 왜 idiom을 썼어? include가 포함하다니까 미리 포함되는 거라서 오케이 그럼 지금 미는 includ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주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를 쓴다?
수동태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every 뒤에는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딱밤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every 뒤에는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로 해야 됩니다. every money도 안되고 every books도 안되고 every book 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participant가 왔죠. s가 안 붙었잖아요. participant에 대한 얘기 참가자. 오케이, 이거 all로 바꾸면 어떻게 돼? all participants로 s 바뀌겠죠. 의미는 똑같은데 ends에 대한 얘기 registration. 여기에 registration이라는 단수 주어가 생략됐죠. 똑같은 이유. 오케이,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어디 나옵니까? Al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elcome. 그 다음에 2박 3일입니까? 네. 어디 나오는데요? 3 days and 2 nights, 2박 3일. 장갑이의 식사 비용이 포함됩니까? 네. 어디 나옵니까? All meals are included. All meals are included. 거기 어디 봐봐. 없어. 없다고? 그거 안 될, 잘 안 될 건데. 그 다음에 참가비 참가자에게 캠프 배낭을 줍니까? 네. 어디 나옵니까?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amp backpack. Participant. Participant. 등록은 3월 16일 날 시작됩니까? 네. Registration starts from March 12 and ends on March 16 on our website. 그럼 다 맞으면 틀린 게 없잖아. 아, 잘못했어. 끝나죠, 시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 안내문 두 번째 버전. 안내문 제목? T-shirt design contest. We are looking for a T-shirt designs for the Radio Music Festival. 우리는 티셔츠 디자인을 찾고 있어.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 will select the top 5 designs. Radio Music Festival 팀은 5개의 상위 디자인을 고르고요. The one grand prize winner will be chosen by onlin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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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인터넷 투표로 뽑힐 거야. Details. 세모다. Deadline for submission. 제출 마감일 May 15th, 2018. 2018년 3월 5일. Three entries are allowed per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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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작품이 각 참가자마다 허용된다. Designs will be printed on white t-shirts. 디자인은 하얀색 티셔츠 위에 프린트될 겁니다. On every type of graph include up to 3 colors. 작품은 세 개의 색깔을 포함할 수 있다. You can use the Radio Music Festival logo, but you're not allowed to change its color in any way. 너는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너는 그것의 색깔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with their design printed on them. 우승자는 그들의 디자인이 거기에 프린트된 두 개의 티셔츠를 받게 될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rmfestival.organization.org. 오케이,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5개 디자인을 선택합니까? 오케이,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발을 여기에 맞게 해주면 한글을 어떻게 고쳐주면 돼? 현대 디자인. 대상을 대상 디자인을 선택한다 이랬죠. 그다음에 참가자 한 명당 한 개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나요? 3개. 2, 3. 작품 출품의 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아니요. 3개. 최대 3개. 그 다음에 로고 색상 바꿔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바꿔요? 그 다음에 수상자는 자신의 디자인 인쇄된 티셔츠 받습니까? 어디 나온대요? Founders will send to teachers with their design printed of today.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Select 뜻은? 바꿔 쓸수 있는 건? Choose. 그 다음에 Chose는 왜 적고라지야? 선택. 위너가 선택을 하는 거야? 우승자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받는 거야? 받는 거.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will be PP. 오케이. 그래서 대상 수상자만 온라인 보팅이고요. 다섯 명 뽑는다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다섯 명 어떤 식으로 뽑아요?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팀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다섯 개 후보를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투표하세요 한단 말이죠. Submit가 뭘까요? Submit. Submit. 제출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죠. Submit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제출하다, 항복하다. 그리고 제출하다하고 항복하다는 서로 생뚱맞게 의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다라고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항복하다라고 해석해야 될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명사형인 서미션은 제출이죠, 제출. 항복? 항복은 yield라든지, 뭐 surrender라든지 있어요. submission. submission, 항복, 굴복. 됐습니까? 다음에 be allowed 수동태고요. per 아까 똑같이 뭐뭐 당. 그러니까 per 뒤에는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money 돼요, 안 돼요? 예, 아까 전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every나 all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all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왜 be printed야? 디자인이 프린트를 하는 거야? 프린트 되는 거야? 오케이. up to에 대한 얘기. 최대란 뜻입니다. 최대. 최대 세 가지 색깔까지 포함할 수 있다. An entry can include up to three colors. 최대 3색까지 포함 가능. 오케이. 또뭐 여기 수동태 보이고 투두가 나옵니다. 투부 동사의 무슨 용법? 오케이. 너는 허락받지 않는다. To change its colors, 하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at aren't I allowed? Am not I allowed? 하겠죠. What aren't I allowed? In any way에 대한 얘기. 어떤 방법, any에 대한 얘기.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with에 대한 얘기. 오케이. Their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한 디자인이 있는 두 개의 티셔츠를 발표. 프린티드 왜 있고 하지요? 수동태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디자인이 있는 셔츠인데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어떤 디자인? 인쇄된 디자인, 인쇄가 되어진. 그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T-shirt. on the 티셔츠겠죠. 티셔츠 위에 인쇄된 그들의 디자인이 있는 티셔츠 두 개를 받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are
1초. 내 디자인 한번 길어봤자 뭐고? 그럼 알겠냐? 무슨 시제야?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 뭐겠어? Which will be printed on them. Their design will be, which will be. The winners, 왜 필기랑 하나도 안 하죠? 뭐 알아서 하세요.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with their design, which will be printed on the t-shirt. 뭐? 뭐? 프린트? 여기 문서가 어딨는데? 복사? 복사는 안 해봤는데. 몇 장? 550장.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8번 보겠습니다. 메시 제미슨. 제미슨 was saying the first black woman astronaut in 1987. 1987년이야? 메시 제미슨은 Environmental studies at Dartmouth College from 1995 to 2002. Jameson was born in Decatur, Alabama, and moved to Chicago with her family when she was 3 years old. 그녀는 알라바마주의 데케이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시카고로 그녀의 가족과 함께 3살 때 이사했다. She graduated from Stanford University in 1977 with a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 Afro-American Studies.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1977년 화학공학학이와 미국계, 아프리카계 미국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Jensen received her medical degree from Furman Medical School in 1981. 제니슨은 그녀의 의사 학위를 커넌 의학대학에서 1981년 받았다. 오케이. 계속 깔끔하고요. 92년 우주왕복선에 탑승했나요? 네. 어디 나온대요? 나오고요. 다음에 93년 나사를 떠났나요? 네. 오케이. Left 나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트머스 대학의 환경공학과 교수였나요? 네.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y at Dartmouth College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시카고 이주했나요? 네. She moved to Chicago. 뭐 여기 나오죠. 세 살이었니? When she was 3 years old 할 때 나오고요. With her family, 가족과 함께란 말도 나오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나요?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일단 was named에 대한 얘기. 불렸다. 됐습니까? 지목받았다. 뭐뭐라고 일컬어졌다. 오케이. 볼드에 대한 얘기. 탑승하다. 오케이. 에즈에 대한 얘기. 로서. 8데이의 데이즈가 아닌 이유. 8일간. 10살짜리 남자애가 뭐였어요? 10 years old boy야. 10 year old boy야.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한 단어가 된다 했죠. 8일 동안은 뭐야? 8일 동안. For 8 days. 있습니까? 플라이트에 대한 얘기. 예. 동사형은 fly. 여기 있어. 그다음에 national이 뭐예요? national. 자연의? 국가의. natural입니까? natural? 자연의 하고 national 하고 헷갈립니까? 내셔널, 네이션, 네이션 국가주. 네이션의 명, 형용사형이 네셔널이고요. 네이처, 자연이고 자연적인 내추럴이죠. 에로노틱이 뭘까요? 에로노틱. 항공학의.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Dartmouth College. In Decatur, Alabama, and moved to Chicago. Graduate from에 대한 얘기. Graduate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졸업하다 이거 사실 졸업한 거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할 때는 graduate the college 하면 자동사 안 된다는 얘기야. graduate from을 같이 붙여서 익혀두란 말이에요. graduate from. 그 건물에 들어가다. enter the building. enter the building. 걔는 타동,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야, 걔는. 그러니까, graduate는 어디 어디를 졸업할 때 할 때 꼭 graduate from을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gree에 대한 얘기. 학위. 네,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자, 디그리는 문장 속에서 얘도 생뚱맞은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An angle of 90 degrees. 각도의 도란 뜻도 있고요. Water freezes at 32 degrees Fahrenheit or 0 naught degrees Celsius. 정도란 뜻도 있고요. Her job demands a high degree of skill. High degree of skill. 여보세요? 네. 네. My brother has a master's degree from Harvard.
알겠습니다. 예. Master's degree가 뭘까요? Master's degree. 예. 그 다음에 학부 과정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박사학위는 Doctor's degree랍니다. Doctor's degree. 그 다음에 석사학위는 Master's degree.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Bachelor's degree. 그니까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걸 가지고 뭐 내용 파악할 때 뭐 Master's degree 했는데 뭐 박사학위 받았다 이러면 틀린다는 틀리기 때문에 학위의 명칭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Master's degree는 석사학위고요. 그 다음에 Doctor's degree가 박사학위라는 거. 네, 대학원 졸업.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는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법성 판단에 대한 얘기. 자, 이거 뭐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이거 뭐 왜 꼬라지냐라든지 여기에 얘는 뭐하는 녀석이냐라는 거 하면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29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는 다 맞았다. 오케이.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 is taken by an English man named William Thompson in 1856. 첫 번째 수중 촬영은 수중 사진은 William Thompson이라고 불리는 영국 남자에 의해 1856년 찍혔다. 오케이, 문장이 텀슨에서 끝났는데요. 아, 예. 그 다음에 1856년에 어쨌든 계속해서 He worked a simple boxing camera, attached it to a pole and lowered it and felt the waves of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1856년에 그는 방수를 간단한 상자형 카메라를 방수 처리하고 박대기에 그것을 붙이고 그리고 남부 잉글랜드 연안의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During the 10 minutes exposure, the camera slowly floated the seawater, but the picture surv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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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노출 동안 카메라는 서서히 바닷물에 의해 죽었고 그러나 사진은 멀쩡했다. Underwater photography was born. 수중 촬영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Near the surface where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It is quite possible for an amateur photographer to take great shots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물이 맑고 충분한 빛이 있는 지표면에서는 지표면? 아, 수중 근처? 수면 근처에서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저렴한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멋진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At greater depths, 더 깊은 곳에서는 it is dark and cold there. 어둡고 추운 곳.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사진 기술은 신비로운 심해 바다를 탐험하기에 중요한 방법이다. 95% of which had never been seen before. 95%는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케이, 맞아서 틀렸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뭐에 대한 얘기?
물어야 되는 얘기. Where are your toes? The France. 이거 됐습니까? 수동태죠. 푸탈그라스가 테이크를 한 거야, 테이크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수동태죠. BPP by 해서 행위자 나오고. 뭐 named에 대한 얘기. 예, 네,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기 생겼던 거는 was nam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리엄 톰슨이라고 불리는 영국 남자에 의해서 최초의 언더워터 포토그래프가 촬영되었다. 네, 이 사람이 찍은 시점이 나오는 거죠. In 1856, 1856년에 워터프루프에 대한 얘기. 방수 처리하다. 오케이, 그러면 더스트프루프는 뭘까? 방진 처리하다. 먼지 진짜 써서. 그러면 불릿 프루프는? 불릿 프루프? 불릿. 불릿. BULLET. 불릿. 방탄 처리. 어? 방탄 처리. 방탄 처리. 어, BTS 할 때 B가 불릿이야. 불릿. 불릿 프루프, 방탄, 워터 프루프, 방수, 더스트 프루프. 방진. 프루프가 뭔 뜻인데? 막는? 프루프 뜻 몰라요? 프루프는 뭔데, 프루프? 증명하다. 그럼 프루프는 뭘까? 증거. 됐습니까? 근데 워터프루프 이렇게 하면 방수. 얘네가 알린 애들 다들 두 번씩 들어온다. 왜? 어, 여기 있어. 더스트.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Watertight. 좋습니다. 이게 waterproof 되어 simple box camera. 그다음에 attach A to B. A를 B에 붙이다. 오케이. Attached는 왜 적고라지야? Waterproof랑 일치. 그쵸. 그럼 가봐보면 여기에 이거 보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나? 무슨 구조? 병렬 구조. A, 쉼표. B, 쉼표. And C. A가 동사면 B도 동사, C도 동사라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노월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터프루프 했다, 어태치 했다, 그리고 노월드 했다. 노월의 뜻은 내려보내다. 내려보내다, 낮추다, 그러니까 하강시키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어태치 뒤에 있는 이에 대한 얘기. A simple box camera. The simple box camera. 그 다음에 lowered 다음에 있는 it도 똑같이 the simple box camera. 그러니까 simple box camera를 waterproof 했고, simple box camera를 attached to a pole 했고, 그 다음에 simple box camera를 lowered beneath the waves of coast of, 뭐 그냥 여기에 beneath the sea 하면 될걸. beneath the sea of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하면 될걸. 남부 영국의 해안가의 파도 밑으로, 이렇게 약간 낭만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렇습니까? 바닷속으로 내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비니스에 대한 얘기. 뭐뭐 밑으로. 비니스. 그렇습니까? 반대말은 above. 뭐 위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 발음 sudden이야. sudden. 명사형은 south죠. south. south가 형용사형 바뀌면 스펠링 이렇게 해놓고 sudden이라고 읽는다. south, sudden. north, northern. east, eastern. west, western. 그렇습니까? 튜링에 대한 얘기. 동화.
왜 for가 아니고 왜 during인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것 동안, 어떤 것 동안 명사 it, during it. 그다음 아까랑 똑같은 복수형 쓰면 안 되는 거 exposure. 노출하다. 네, 노출. expose, expose, 노출하다, 드러내다, 노출. 그 다음에 flood. 넘치다. 잠기다. 물 속에 잠, 물과 같은 액체 속에 잠기다. flood with seawater. 그 다음에 survive의 뜻은 뭔데? 살아났다. 여기서는 저 picture가 survive 했다니까 사진이 괜찮았다, 볼만했다. 현상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10분간의 노출 동안 더 카메라는 slowly flooded with seawater, 바닷물로 서서히 잠겼지만 but the picture survived. Underwater photography was born. 수중 촬영이 최초로 탄생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 surface에 대한 얘기. 표면. 그러면 지표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일 수도 있고 여기서 수면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부사. 왜 관계부사 써야 돼? 앞에 거를 선행사라고 해야죠. 이제 고등학생이면 선행사가 뭔데? The surface인데, the surface가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near the surface and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near the surface.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사인 the surface가 near, 여기서 내용상 뭐 표면 근처,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맑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다. 표면이야, 표면 근처에야. 표면 근처에. 표면 근처에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설명으로 얘가 와야 되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은 이 부분에 문장이 어떻다? 명사가 빠진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명사가 빠졌습니까? The surface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It the water is clear입니까? The water it is clear입니까? 이시 어디 들어가요? It is clear. 아, it is clear입니까? 아, 그럼 the water it is clear입니까? 이시 어디 들어갑니까? 이시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Near the surface가 돼야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냐? 학교 선생님이 완벽하다라 그럽니다. 완벽하다.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뭐로서 무슨 시로서 들어가야 된다? 어찌 시로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 어찌 시를 써야지 관계 무엇 시를 넣으면 안 된다고.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냐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냐. A는 병렬 구조에서 같은 것끼리 쭉 연결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이 맑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표면 입니까? 물이 맑고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표면 근처에 입니까? 리얼을 전치사, 얘 전치사란 말 전치사. 전치사, 더 서피스가 선행사인데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이거 데이야, 데미야, 이시야. 이신데 이시 그대로 들어가 못 들어가. 이시 그대로 못 들어간다는 게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완벽하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써야지 관계대명사 써도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몰라. 완벽하다는 게 곧 뭐냐? 명사, 선행사는 자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이야? 어떤 시? 형용사절이지. 그럼 형용사 꾸며 받는 명사지. 그럼 명사를 다시 집어넣는데 전치사를 안 달고도 들어갈 수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전치사가 있어서 부사가 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완벽한 상태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야 될 거면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표면 근처에서는 어떤 표면 근처에서는 물이 맑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는 꼭 문장이 아직 안 끝나주십시오.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경우는 사인 찍는 거. 아, 앞에 그럼 인칭 대명사 못 해줬다? 아니요.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죠. 진짜 주어 어디 있어? To take great shots with camera. 오케이. 그러면 quality에 대한 얘기. 네. 바꿔 쓸 수 있는 건. Pretty. 오케이. For에 대한 얘기. 뭐에게? 얘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라고 얘기해.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중간에 진주어가 투두의 형태로 어떤 동작을 나타낸 말이 나고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히려고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물이 맑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 어떤 표면 물이 맑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는 누가 뭐 하는 것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멋진 사진을 찍는 뭘 가지고서 비싸지 않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여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이 누가 뭐 하는 것이 꽤 가능한 일입니다. 됐습니까? 락앤락 같은 데다가 폰 같은 거 집어 넣고 됐습니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 블루투스로 이거 뭐 있잖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버튼 누르면 찍히는 거 그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at에 대한 얘기. At greater depth. 어디 어디에서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말이죠. 이에 대한 얘기. 가주 아이 비인칭. 비인칭 주어. 밝고 어두움과 춥고 더움을 얘기하고 있는 비인칭 주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 네, principle. 중요한. 그다음 여기에 쉼표에 대한 얘기. 동격.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얘는 왜 have가 아니고 has야?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를 찾아야 되겠죠. 선행사가 어디 있어? Mysterious deep sea. Mysterious Deep Sea World죠. Mysterious Deep Sea World는 it이야, they야. 그러니까 여기 head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빈신이 돼야 되는 이유. 수동태. 왜 수동태야? Mysterious Deep Sea가 보여지는 거야. 됐습니까? Sea가, Mysterious Deep Sea World가 C를 하겠어. C를 당하겠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게 C는 얘가 뭐 대신 왔는지를 찾아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다면 얘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없죠. 아, 왜 없는데요? 없대. 없지. 오케이. 여기에 대수로 바꿔 쓴다는 얘기는 관계 대명사 대수 쓰겠다는 얘기인데 관계 대명사 대수에 대한 얘기. 계속적 연법을 때 쓸 수 없고요. Of which는 of which 형태의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죠. 얘를 뭐로 바꿔 쓰고 싶어? 아 아니요 다른 거 해야 돼. 오케이. 관계대명사 대수를 못 쓰는 두 가지 경우 계속적일 때 두 번째 뭐? 전치사가 있을 때 어? 그럴 때 못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수를 바꿔 쓸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 동격이니까 동격은 동격답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둡고 추운
더 깊은 곳에서는 어둡고 추위. 이 대시의 의미가 이거를 얘를 뭐 하고 있다 보충 설명하고 있는 대시란 말이야. 어둡고 추운 더 깊은 곳에서는 사지 뭐다? 주요한 방법이다. 뭐의 방법? 탐험 뭐를? 신비한 심해의 세계를 탐험할 유일한 방법이다. 해놓고 그 신비한 심해의 세계를 동격을 사용해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이라고 뭐 뒤에서 해석한 거지. 뭐그 심오한 심해 세계의 90%가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지. 그러니까 뭐그 신비한 심의 세계의 95%가 전에는 뭐 되어져 본 적이 없었던, 관찰되어 모여진 적이, 드러난 적이 없었던 신비한 심의 세계를 뭐 하는데, 탐험하는 데 주요한 방법이다. 뭐가? 사진이 중요한 방법.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우리가 심의 세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 문법적으로, 이거 이 부분 가지고 서술형으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장문화라든지 뭔가 잘못된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 대신 대시를 못 쓴다는 거. 두 문장으로 바꾼, 두 문장 분리하면 and.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y deep sea world and 95% of the mysterious deep sea world has never been seen before. 그리고 그 미스테리어스한 딥시 월드의 95%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말이야. 딥시 월드가 단수지. 단수 앞에 뭐뭐뭐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단수. 자, 사과가 하나 있어. 그러면 사과의 절반을 퍼센트를 표시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50% of the apple이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란 말이야.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뭐뭐뭐 퍼센트 오브 뒤에 무슨 명사 오면, 단수 명사 오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근데 뭐 사람들 100명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면 뭐 퍼센트야? 50%. 그러면 그건 이번엔 50% 오브 더 피플이지. 뭐뭐 퍼센트 오브 무슨 명사는?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더 월드가 지금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has가 와야지 have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각각의 문법은 1번은 병렬 구조였고, B번은 B 같은 경우에 관계 대명사 올자리냐, 관계 부사 올자리냐, 어떻게 구분한다고? 선행사를 찾고, 선행사가 경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지금은 is로 바꿨는데 is를, 그러면 얘가 위치가 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is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앞만 둘러봐도 is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야. Near it, 그 근처에서. 왜? 왜 그냥 의미가 물이 맑고 충분한 빛이 있다, 표면 근처에가 돼야 돼. 어디에가 와야 되지? 무엇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와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능동을 할 거냐, 수동을 할 거냐인데, 방법은 얘가 뭐 대신 왔다? 55% of the deep sea world인데, deep sea world가, deep sea world와 sea의 관계는, sea가 deep sea world를 목적으로 가질 만한 녀석이죠. 그 녀석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0번. 이번에는 어휘성은 아니고, 이건 문맥상. 그러니까 내용 파악했는데, 내용,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뭐도 돼야 되고, 내용 파악 플러스 어휘력이 많아야 되겠죠. 많은 단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직은 근본적,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관직은 근본적인 부분이다. 조건은 관계.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confident.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네가 느끼는 것을 말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핫 진심 있는 의견을 제공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장점으로 사용하라. That after she can help you escape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 and make friends with honest people. 이 접근법은 너를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정직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만들어준다. Follow this simple policy and life never die. 이 심플한 방침을 삶에서 따라라.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우리가 거짓말, 진실을 말,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상황을 계속 만들었을 때, 너는 진실에 기반한 강한 관계를 누릴 것이다.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그리고 또한 힘들 것이다. 너를 조종하기.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 lie.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겠다고 위협했을 때 걱정해 한다. By living tru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You will avoid a lot of headaches. 너는 많은 골칫거리들을 피할 것이다.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from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너의 관계 또한 거짓말과 비밀의 독에 자유로울 것이다.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너의 친구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이 얼마나 아픈지는 중요하지 않다.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봐서 lies with good intention comfort people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편의의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오케이, 뭐 다 그대로 읽었는데 뭐 답이 없다고. 다 읽어요? 네. 그러면 lies with good intentions hurt people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그렇죠. 내가 헐트가 맞아야 되겠죠. 오케이. 해석 잘했고요. 펀더멘탈 뜻은? 근본적인. 비슷한 말들 뭐가 있을까요? Basic. 자, 펀더멘탈은 동의어를 알아두면 매우 중요하고 쓸모가 많은 단어입니다. 펀더멘탈. 그래서 여기에 basic, essential 어디서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principle, 아까 봤죠? essential, principle, basic, fundamental. 그 다음에 뭐 critical이나 elementary 이런 것도 됩니다. critical. critical이 뭐였더라? 퇴근하십니까? 사장님? 알겠습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자, 크리티컬도 될 수 있어. 이게 크리티컬도 조심해야 된다는데, 얘가 비난하는도 되고요, 엄청 중요한도 된단 말이에요. 서로 생뚱맞죠? 크리티컬도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크리티컬은 비난하는도 되고, 엄청 중요한 됩니다. This is the critic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그래서 정직은 모든 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관계가 굳건하려면 honesty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ll truthful
trustful opinion when asked.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Honesty. Use honesty to your. 그다음에 use A to your advantage 하면 네가 유리하게 A를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일 수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being up, by doing에 대한 얘기. 뭐 함으로써. What에 대한 얘기. 한다는 부분. 한다는 부분.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네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간접 의문.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의문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뭐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하는 게 truthful 한 거죠.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했듯이 네가 느끼는 것을 네가 무슨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 뭐 해놓는 것? 개방시켜놓는 것. 개방시켜놓는다는 얘기는 솔직하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truthful하고 어울리니까 문맥상 잘 어울리는. 그 다음에 when asked에 대한 얘기. 질문 받았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분사 구분인데 친절 버전이란 말이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when you were asked. 네가 ask 하는 거야. 네가 ask 받는 거야. 네가 질문 받을 때니까 when you are. You are 날라가고 그러면 being asked 할 걸 when을 하고 when being asked 된 거고 being은 분사 구분에서 생략할 수 있다. 왜? 나도 분사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when being asked 또는 being asked 또는 when asked 이런 형태로 분사 구분을 만들 수가 있고 친절 완전 친절 버전은 when you are asked.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을 네가 유리하게 이용하세요. Use your honesty to your advantage. 모함으로써 by being open. 개방시켜 놓음으로써 뭐에 대해서 with what you feel. 네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얘는 왜 이 꼬라지야? feel 즐겁. 그럼 feel a ing 여기 뭐 이게 a인가요? and가 뭐 하고 있는 a 주고 있는 and를 느끼는 거야? 얘하고 똑같은 이유죠. 병렬 구조. By being open, by giving. 그러니까 이거 give 써놓고 속여먹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모함과 모함으로써 네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오픈시켜 놓는 것과 그리고 진정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성실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by doing. By doing and by doing. 여기 by가 생략됐기 때문에 ing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병렬구조. 병렬구조 수험문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질문 받았을 때 truthful opinion을 줌으로써 그리고 네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픈시켜 놓음으로써 정직을 네가 유리하게끔 이용해 먹어라. 정직하면 네가 너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정직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his approach는 이러한 접근법인데 어떠한 접근법이냐. 항상 뭐 하는 거 앞에 얘기했던 거 being open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질문 받았을 때 진실된 의견과 그 다음에 네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픈시켜놓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 다음 escape의 형태에 대한 얘기 사역 to escape 대한데 네. 준사역동사라고 해야죠 그러면 됐습니까? 사역동사로 to escape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왜 꼬라지야? 준사역 됐습니까? 또 병렬구조인 거 여기 and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줘서 escape 하게 도와주고 make friends 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러한 접근 방법의 장점 됐습니까? 솔직해진 것의 장점은 뭐 할 수 있고 불편한 소셜 시츄에이션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는 데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령문이 쭉 나오고 있죠. 어떤 이렇게 명령문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never lie. 여기에 이 대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추가 설명의 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의 단순한 삶의 원칙, 정책이란 뜻인데, 삶의 어떤 뭐, 그, 방침이라 하면 되겠죠. 따라라. 그 삶의 this simple policy가 곧 뭐하고 왔다? never lie.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this simple policy가 never lie죠.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이걸 따라서 돼요. 그럼 develop의 뜻은? 개발하다. reputation?
평판, 명성. 그 다음에 텔링은 왜 저 꼬라지야? 현대분사. 왜 현재분사요? 초로에서 끝나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죠. 뭐 한 것 때문에 얻은 명칭, 명성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based on 뭔가에 기반하여. 그래서 어떤 관계, trust에 기반한 관계. 그러니까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네가 뭐 할 때, 어떤 명성을 쌓아 나갈 때, 원래 개발하다 발달시키던데, 여기 명성이니까 명성을 쌓아 나갈 때, 뭐 때문에,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네가 명성을 쌓아 나가게 됐을 때, will enjoy, 너는 즐기게 될 것이다, strong relationships, 강력한 유대관계를, based on trust, 뭐에 기반한, 신뢰에 기반한 유대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 새끼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노심초사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It will also b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이에 대한 얘기, 뭐? 가주어죠. 그래서, manipulate 뜻은? 조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control은 그냥 중립적인 느낌이고요. manipulate는 뭔가 악의를 가지고 조종하는 게 manipulate라고 합니다. don't control me라고 하지 않고 don't manipulate me. 나를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으로 manipulate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를 조정하는 것이 또한 어떨 것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가져진 주어. 너를 속여 먹기가 어려울 거란 얘긴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ir lie. 에서 후에 대한 얘기. 관계 대명사. 시작했네. 끝은 trouble. 오케이. 여기서 끝났죠. people get into trouble 이거죠. people get into trouble.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된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됐습니까? 관계되면서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겁니다. 끝, 시작과 끝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약간의 티가 나는데 그게 뭐 의문사일 때도 있고 뭐 대실 때도 있어서 뭐 이게 그게 진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끝이 어디 나는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언제 threaten 뜻은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다. threaten to do를 그렇게 익히면 되겠죠. to do 하겠다고 위협하다. uncover 밝히다, 드러내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hide가 있죠. cover와 hide, 숨기다, hide, cover, 드러내다, uncover, 드러내다. 방금 배웠는데 이로 시작한 거. expose, expose, 명사형으로 만나봤죠. exposure로. uncover 같은 말은 expose, 됐습니까? 드러내놓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when someone threatens 누군가가 뭐 할 때 협박할 때 to uncover their lie their는 얘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뭐 하겠다고 드러내놓겠다고 협박을 하게 될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by living true to yourself 이거 by doing을 by doing답게 해석을 안 했어요 아까. 네 자신에게 진실되게 삶으로써 by living true to yourself 함으로써 you'll avoid 넌 피할 수 있을 거야 a lot of headaches 많은 골칫거리들을 headaches 앞에 나왔던 단어 뭐로 바꿀 수 있어? trouble 됐습니까? okay your relationship will be 자 그 다음에 free from 영어로부터 자유롭다 okay 동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be를 붙여야지 자유롭다가 될 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without will be without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없게 될 것이다 will also be free from poison 너의 관계들이 will also be free from poison 독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뭐의 독? lies and secrets 거짓말과 비밀들의 독이 없을 것이다 독이라는 게 해를 lie와 secrets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relationship에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노멜 하우에 대한 얘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노멜 하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owever죠, however. However가 그런데 라는 뜻도 있고, 자,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는 뭔 뜻이냐?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자, 이거 복합 관계사 좀 배워야 되겠네요.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He accepts whatever advice I give to him. 그가 뭐 한대요? 뭐를? 어떤 충고든지 whatever advice라도 누가 뭐 하는 내가 그에게 주는 내가 그에게 주는 어떤 충고든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whatever advice I give가 내가 주는 어떤 whatever advice라도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얘를 whatev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 advice I give to him. 자, matter가 뭔 뜻이냐면 문제란 뜻인데 no matter니까 문제가 what이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된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what 이하의 것이면 뭐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ame will be exciting. 뭔 뜻이겠어요? 게임은 신날 것이다. Whichever side wins. 누가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기든지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합은 보스 사이드냐 보스 A or B잖아. A or B니까 이거는 whatever가 아니고 whichever가 어울린단 말이야. 어느 쪽이 이기든지 말해. 그래서 no matter which side wins 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한 이유는 whatever advice whatever가 아니 advice가 whatever의 꾸미를 받아서 어떤 충고든지를 만들고 있죠. 뒤에 주어 동사나 누가 뭐뭐 하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whichever side 이렇게 해서 지금 which, 어떤 쪽이든 해서 whichever가 side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복합관계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들을 보고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한 거고. 그러면 뒤에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는 이번에 뒤에 명사가 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I'll take whatever you want me to do. 내가 뭐 할 거래? 받아들일 거다. 뭘 받아들일 거래?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내가 하기를 바라는 모든 거래. 네가 나한테 시키는 뭐든지 다 할 거다. I'll take whatever. Whatever 뒤에 이번에는 그냥 동명사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이건 뭔 소리일까? 누구는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o arrives first. 그러니까 그냥 복합관계 부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ou can visit me wherever you want인데 wherever you want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일단 You can visit me wherever you want가 일단 전체적으로 뭐 뜻이에요? 너는 나를 방문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가능. 오케이, 그럼 wherever you wan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언제 방문할 수 있겠니? 네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ever는? No matter when you want. No matter when you want. 사실은 at any time you wan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sit. sit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So, wherever you like, 네 마음에 드는 어디라도 앉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복합관계사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교 때 크게 안 다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좀 더 말도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죠. 리더스 뱅크 말고 없나? 좀 더 잘 돼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복합 관계사다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오케이,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줄 알았네, 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건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어찌시로 왔기 때문에, 어떤시 페인풀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려면 부사일 수밖에 없고, 그게 no matter how, however,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however painful, the truth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however는 연결 부사로서, 그런데 할 때 however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친구한테, 됐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될지라도 말입니다. 친구에게 또 with your friends에게 be honest 하는데 두려움을 don't be afraid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 the long term에 대한 얘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lies with 여기에 lies 이렇게 됐네. 그럼 어디서 끝났어요? intention. 오케이. 그러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 그렇죠. 이걸 white lies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이 사람 선의의 거짓말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 장기적으로란 말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선의의 거짓말이 잠깐 동안은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말이 붙었단 말이야. 이 in the long term이란 말이 딱 붙는 순간 이 사람은 lies에 대해서 그동안 포지티브한 얘기했어, 네거티브한 얘기했어. 네거티브한 얘기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란 얘기는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쪽으로 끌고 가겠죠. 그 의견이나 글을.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이 comfort people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의견대로 하면. 됐습니까? 머치에 대한 얘기. 훨씬 더 많이. telling은 왜 꼬라지야? 동명사. 왜? 대니 전치사니까. 사실은 되는 접속사입니다만 여기에 뭐가 생겼겠냐면은 then telling the truth hurt you 됐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지 상처를 주는 것보다 우기 이제 왔어 수학쌤이 빨리 풀어줬다 너희들을 석방한다 와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0분 맞고요. 뭔가 좀 뭐 빠트리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왜 그렇지? 아니요 완벽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준비는 잘해왔네요. 그렇습니까? 칭찬합니다. 당연하 오케이 31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뭐, 어법 문제도, 어법 문제는 뭐랄까. 이게, 윷놀이, 아니, 뭐야, 뭘 굴리는 것 같냐면, 동전 같아요. 맞고 틀리는 게, 애들이. 맞는 애들은 늘 맞고, 틀린 애들은 맨날 틀려. 왜 그럴까? 중학교를 열심히 잘 보낸 애들은 중학교 때 문법을 마스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문법을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뭐 복합관계사라든지 뭐 부정어에 도치라든지 조금 빠져있는 거 있지만 그게 큰 부담이 안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마스터하기에. 근데 뭐 이건 뭐 관계대명사조차 중학교 수준의 관계사나 현재 완료 시제나 뭐 수동태 이런 것조차 모르는 애들은 이제부터 다시 거덕거리고 다시 중학교 때 문법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조지는 거죠, 우리 걔들은. 알겠습니까? 얘는 약간 동전 같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 같은 유형은 얘는 이제 이런 문제 중3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제일 티가 많이 나는 문제가 30분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왜 어휘력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는 뭐랑 뭐가 동시에 필요하다. 내용 파악과 어휘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려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풀려면은 네. 직독 직캔 다 해야지 다 풀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시간도 없잖아요. 이거 하실 때는 한 문제당 1분 내외죠. 그걸 어떻게 이 시간 이걸 다 완전히
그러니까 많은 문제 이제 다 내가 너 지금 과 뭐야 영어 뭐 하고 있다 그랬어? 독해별 마라톤 목표 이제. 그거는 뭐 해야 된다 했어? 내가 다독해야 된다 했어. 다독 많이 읽어야 된다 했어. 거기에 시간 정해서 풀어. 시간 재면서 풀어야 돼. 뭐 한 문제를 막 5분씩 풀고 이러면 안 돼. 그건 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인강도 좀 해야 되는데. 인강은 문법을 하나 인강을 넣어야 되겠다. 수학 지금 수학이랑 영어랑 하면 돼. 국어랑 이 정도. 딴 과목은 뭐 그게 지금 할 필요 없어. 세 과목. 그 세 과목 이렇게 온다. 뭐 고등학생 뭐 꽁으로 되는 줄 알아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Since a great deal of day-to-day academic work is boring and repetitive,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to keep doing it. 날마다 해야 되는 학업은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의욕이 필요하다. A mathematician sharpened her pencils with an approach, tries a few approaches, get nowhere, and finishes for the day. 어느 수학자는 연필을 갖고 어떤 증명을 해내려고 노력하며 몇 가지 접근법을 시도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날을 끝낸다. A writer sits down at his desk, produces a few hundred words, decides they are no good, throws them in a bin, and hopes for better inspiration tomorrow. Inspiration tomorrow. 작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몇백 단어의 단어를 창작하고 그것이 별로라고 판단하며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일 더 나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바란다.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if it ever happens, may require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 같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 해 동안 그런 배신 없는 노동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The Nobel Prize winning biologist Peter Medawar said that about 4/5 of his time in science was wasted, adding sadly that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leads nowhere. 노벨상을 수상한 피터 메데워는 과학에 들인 데디아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해석하기 좋아. 데디아라고 말했다. 하고 나서 이제 데디아를 해석하기 길잖아. 대신 나오면 데디아라고 말했다. 데디아 뭐? 그의 시간 중 5분의 4 정도가 헛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과학에 들인 5분의 4 정도의 시간이 헛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며 덧붙였다. 말했다 하고 자 이 부분은 말했다
다라고 가져야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이라고 덧붙이면서가 돼야지. 말하면서가 하면 어떻게 해? 말하면서가 아니고 말했다. 덧붙이며. 덧붙이며 설명에 덧붙이면 뭐라고도 데디아를 또 덧붙이는 거지. 뭐라고 덧붙이면서 뭐란 말을 덧붙이면서 저희 모든 과학적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What kept on all these people going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with their passion for their subject?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을 계속하게 했던 것은 자신들의 주제에 대한 열정이었다. Without such passion, they would have achieved nothing.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Okay. 그래서 fruitless labor가 들어갑니까? Fruitless labor. 그러면 cooperative. 합동하다. Productive. 생산적인. Dangerous. 위험한. Irregular. 불규칙한. Fruitless. 결실없는. 결실없는. 오케이. 그래서 since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고 a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great deal of. 많은. A great deal of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Book. Money. Money. Did이 양입니다, 양. 감, 좀 부담스럽다, 쌤. 멋지야, 멋지해. 어? 데이 투 데이. 날마다. 날마다 해야 하는, 말마다 이루어지는, academic work. 학업. 오케이,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의, great deal of day to day academic work. 매일 해야 되는 학업, 엄청난 양의 일이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boring하고 repetitive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쵸, 니가 막 바꿔 느끼고 있잖아. boring하고 repetitive 하잖아.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너는 모대어져야만 한다. 잘 동기부여 되어져야만 한다. 투킵에 대한 얘기. 위에.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용법 의도를 in order to keep doing it. 그 다음에 doing은 왜 조건하지요? Keep doing. Keep doing. It은 뭐 대신 왔어? Academic work. 됐습니까? The great deal of academic, day to day academic work. 됐습니까? 너는 그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내가, 그러니까 뭐, 게임은 동기부여가 쉬워. 왜? 금방금방 보상이 나오니까. 근데 공부는 보상이 너가 스무 살 넘어가야지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rpen, work, try, get, finish. 이거 뭐야 이거?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병렬 구조. 그 뒤에도 이번에는 mathematician이 병렬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writer가 하는 일이 병렬 구조 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합니다. 작가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합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니까 여기에 형태가 아까 문제로 나오는 거 봤죠? 됐습니까? 요런 형태가 tells, produces, decides, throws, hopes 해야지. 가다가 갑자기 hope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단수 주어줘. 수학자가 mathematician이 연필을 날카롭게 깎고 sharpen. 아까 위협하다가 뭐였어? 위협하다. 위협하다, 협박하다. threaten. threat가 뭐야? threat. 협박이죠. 위협이죠. 이렇게 en 붙어서 동사된 애들 strengthen. strength가 힘인데 strengthen 하면 강화시키다. sharpen은 날카로운인데 sharpen 하니까 날카롭게 하다. 이렇게 en 붙으면 뭔지 만약에 모르겠다면 추측해서 아 이게 동사일 것 같다는 감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모르는 단어 만났을 때.
연필을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증명을 열심히 뭐 증명해 보려고 works on a proof 하고 tries a few 뭐 다양한 몇 가지 a few 뒤에는 a few 후기야 복수야 뭐냐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고 guess where 이게 guess nowhere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first labor을 했단 얘기 거잖아 지금 이게 네.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finishes for the day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됐습니까? A writer sits down at 책상에 앉아서 produces a few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words 몇백 단어를 만들어내고 day에 대한 얘기 the words 그 자기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무 좋은 것도 없다고 결정을 하고 댐에 대한 얘기 쓰레기통에다가 자기가 만든 쓴 글을 던져버리고 hopes for better inspiration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얘기 내일은 더 나은 인스피레이션이 있기를 hopes 바라게 된다 그 다음에 to produce에 대한 얘기 왜? 매일 이과에 뭐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produce something worth may requi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집어넣어서 문장이 지저분하게 되더라도 얘를 생략해버리고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to produce something worth may requi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omething worth 뭐 주의? 어순주의. worthwhile에 대한 얘기 쓸모 없는 일. worthwhile이 뭔 뜻이라고? 가치 가치가 있는 무슨 품사야? 명령사. Okay, something 같은 애들 형용사 붙이 뒤에 가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하기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만약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 치더라도 한다 그래 봅시다.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뭐 한다 먹으러 할 것이다. 요구할 수도 있다. 뭐 내놔라고 할 수도 있다. 몰래 내놔라고 할수 있다.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 그러한 결실 없는 수년간의 노동을 내놔 요구할 수도 있다.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면 그 앞에 빡세게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노오오오오오력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아씨 오늘도 뭐 별로 얻은 게 없네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뭔가 프루트를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예를 들은 거죠. 됐습니까? 이 예를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얘기겠어?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를 하다가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된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Something worthwhile을 produce 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에 아주 그쵸? 거의 뭐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몇몇 안 돼. 동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받는 사람 몇몇 극소수만 받는 성공의 증표. 노벨 위닝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고요. 피터 웨이가 말했다. 뭐한 대시냐? 당연히 겁 만든 대시겠죠. About에 대한 얘기 대략. around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four fifth of가 뭔 뜻이야? four fifth of. 뭐뭐의 5분의 4. 이거 분수할 때 분자는 one, two, three. 분모는 first, second, third. 이걸 보고 기수소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 알아들어야 돼요. 기수소수. 서자가 무슨 서자겠어? 순서 서자겠죠. 5분의 4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Four fifth of his time in 과학에 있어서의 그의 어쨌든 그 다음에 was는 왜 하필이면 뭐가 아니고 was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s로 바꿔 쓸수 있어? about부터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니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5분의 3이야. 그럼 몇 명이야? 3명.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네. 데이지. 사과가 하나 있는데 5분의 3이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네. 그니까 아까랑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아까 퍼센테이지 오브 단수명사 단수취급, 퍼센테이지 오브 복수명사 복수취급인데 이번에는 뭐? 분수도 결국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명사야? 단수명사. 그래서 여기 워즈가 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분수 오브 복수는 복수취급, 분수 오브 단수는 단수취급.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그가 과학에 투입한 그의 시간의 거의 대략 5분의 4 정도는 뭐 된 거였다? 낭비되었다. 오케이. 에딩은 왜 이 꼬라지야? 분사구문 하면서 덧붙이면서 슬프게 that 이하의 말을 덧붙이면서 그의 시간에 뭐 5분의 4 정도는 낭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 덧붙였냐? 어찌 얘가 add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와 연결돼야 되겠고요. that 겉 만든 대시고요. nearly의 뜻은 거의 바꿔 쓸 수 있는 건 almost도 몰라요? Almost all scientific research leads nowhere. Get nowhere 하고 똑같은 표현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어디 뭐 한다? 끌고 간다 이러고 있죠. 인도한다. 아무것도 아무 모든 거의 모든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가 leads nowhere. 결실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그렇지. 그럼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명사란 얘기잖아.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t이야? what부터 시작해서 people. 몇 가지가 it인 거죠. It was their passion for their subject 이렇게 된 거야. 이 문장 초간단 버전 그건 그들의 뭐였다? 열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야.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진 거야, 이거. 지저분하게. 그건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면 뭐? 그거 뭐?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꼬라지야? 꼬라지야?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거야? Want A, B. Want A to do. 네? To be. 그럼 이번에 사용된 거죠. Keep. A doing이야. Keep은 뭐 좋아하니까 doing 좋아하니까. Keep A doing은 뭐 뜻일까?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하다.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하다. 그럼 A 자리에 all these people 보고 doing 자리에 going. When 뭐한 놈일까? 셋 중 좋아.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열정이었을 거야. 그거 뭐 그들이 뭐 유지시켜 준 거. 누가 뭐 하도록 유지시켜 준 거?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하루를 공친 매디션, 하루를 공친 라이터, 그다음에 여기 나왔는 노벨상 수상자. 이 모든 사람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줬던 것은 어떨 때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badly 하게 가고 있을 때 모든 things were going badly 할 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going 할 수 있도록 keep 시켜줬던 것은 그들의 열정이었다. It was their passion. 이 문장 서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관식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 그렇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 was their passion인 거야, 이 문장은. 그건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뭐 했던 뭐. 이 모든 사람들이 계속, all the, 그러니까 kept them going, 뭐가요? What kept them going? 그들이 계속 갈 수 있게 된 것은.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됐습니까? 뭐에 대한, 그 다음에 passion은 전치사, 뭐에 대한 열정할 때 전치사 for를 붙입니다. Passion for their subject. 그들의 주제. subject도 뜻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리 산으로 가는 단어입니다. subject의 다양한 의미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브젝트는 이제 초등학교 때 주제 과목, 과목이란 뜻으로 배웠죠. 그렇죠. 학과 과목. 근데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슬슬 나와. 연구 대상, 피실험자. 됐습니까? 요 정도? 뭐 주어에서 뭐 SVC 이런 거 할 때 S가 그 서브젝트란 뜻이었어요. 영어 문법책 같은 거 보면 뭐 주어 밑에 S라고 써놓잖아. 동사 밑에 V, verb 써놓고. 그때 그 S가 주어란 뜻이에요. Subject란 뜻이었다. 주어란, 문장의 주어란 뜻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Without such passion. 그러한 열정 없이는. 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아, 이거, 이것도 쓰세요. 이거, 뭐 할 때 배웠는데. 이 가정법 할 때 배웠어, 이거. 일단 이게 왜 가정법에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러한 열정 없이는 자 would have pp 나왔다 they would have achieved nothing 그들이 언제 뭐 했을 텐데 이거 과거에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이거 뭔 거야 이거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네. 어, 가정법 과거면 would achieve 해야 되게. 네. They would achieve nothing이면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되는 거고, would FP는 언제 반대되는 거 가정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텐데, 여기 they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쏟았던 사람. 예로서는 이 사람. 대표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어? 아니요. 아니잖아. 성취했잖아. 언제? 과거에 성취했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정법 과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뭐가 어떤 조건이라면 그러한 열정이 없는 조건이라면 됐습니까? 자, 얘는 또 소리 좀 빽 지르실라? 가정법에 관련돼서요. 뭔데 어디 갔어? 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If it had not been for such passion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If it had not been for such passion. 이것도 똑같이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not이 보이죠? 이거 부정어에 도치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 부정 이게 이 가정법인데 가정법 하면서 뭐를 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냐면 부정어의 도치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고등학교도 올라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미리 봐두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